전문가들은 또 종가까지 어떤 종목을 더 살펴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가지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지금 좀 보고 계세요? 네, 네오위즈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뭐 신작 지연 모멘텀 때문에 조정을 받는 다른 게임주와 다르게 네오위즈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신작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이제 흥행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스컴 어워드 2022에서 그 가장 기대되는 게임으로 3관왕을 달성을 했는데, 저도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뭐 굉장히 옛날 유명했던 엘더스크롤 느낌도 나고 해서 출시를 하게 된다면 판매를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연간 200만 장 이상 수준으로 판매량 달성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라든지 RPG 게임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 신작을 계기로 콘솔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팬층도 굉장히 두텁고 MMORPG 같이 이제 한번 빠지면 계속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게임의 판매량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이외에도 다양한 신작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인기 있는 IP를 활용해서 3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다양한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19% 그리고 13%밖에 상승하지 않았지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150% 넘게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된다. 특히 9월에는 그 추석에 대한 성수기 그리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 등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져 나가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가에 대한 차트를 보게 된다면 42,000선에서 일단 뭐 조정을 받고 8%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위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신장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본다면 일단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진입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오위즈를 오늘 조금 보고 계시고요. 다음 김태성 이사님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전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었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조정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전기전자 관련한 기업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를 뽑아왔는데요. 암호 그린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같이 지수가 급격히 빠지는 날에는 전기전자 관련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사실은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암호그린텍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영위하고 있던 사업 자체는 연성 회로 기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FPCB라는 제품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쪽보다는, 즉 모바일 쪽 FPCB 이쪽보다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이제 부품을 이제 만들면서 고부가 가치로 이제 제품이 넘어가다 보니까 마진율이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상반기에는 실적이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실적이 부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요새 이제 화물 철도 운송 업체들도 환경 규제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이 석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산을 좀 캐는 그러한 지금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에 따른 수혜도 암호 그린텍이 지금 다 받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수급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또 하반기 실적의 기대감을 이제 보여주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또 갈 수 있는 이제 모멘텀들이 있기에 저는 암호 그린텍 오늘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